왜 지옥 같으세요? 맨날 상하차 알바하다 보니까 상하차 알바 나만의 구석이 없어. 아 그냥 매도사가 제 눈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어, 방제 뭔가 철학적이다. 정말 너무 추억이. 안녕하세요 누누님. 안녕하세요. 네 그 방제 보고 들어왔어요. 네. 왜 방구석에서 피터팬 증후군이 걸리셨죠? 저요? 예. 7살 때 너무 좋은 추억들이 기억나서요. 왜 괜히 롤하다가 눈을 픽해가지고 팀원들한테 죄송한데 게임 망쳐가지고 그냥 멘탈 나간 상태로 갑자기 7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혼자 망상놀이 하세요? 그쪽은 아이언 아니신가요? 예? 그쪽 아이언 아니신가요? 재미없고요. 저는 7살 때 정말 좋은 추억이 많거든요. 7살 때 저를 따르던 두 명의 여자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 몇 살이신데요? 페이스북에서 가끔씩 얼굴 보면은 아 7살 때 저런 애들이 날 따랐다니.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나... 존나 찐찐이네 이 새끼. 아 진특 다 가지셨네. 방장님. 네. 왜 괜히 덤바 페스티벌 같은 데서 육수 야무지게 뽑다가 네. 예? 무기 그냥 몇 강 지르다가 안 돼가지고 현타가지고 그냥 방 파가지고 무한 짓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꿈을 꿨거든요. 미친 새끼네. 제가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원래. 네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예예 예. 항상 그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에 예예 예. 그 여자 한 명이 있었거든요. 예예 예. 제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귀가 옛날에 집에 막 화재가 났듯이 뭐 구라일 수도 있는데. 몇 살이세요 근데 방장님? 26살이요 근데 변성기가 왜 안 지나셨어요? 아 25. 근데 변성기가 왜 안 지나셨어요? 저요? 아직 피터 증후군에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아... 망상에 빠져있어서. 그래요? 네. 저 해결하는 거 없을까요? 자살은 안 되고요. 아니 누가 자살하라고 합니까? 근데 왜 아직도 아동복 입으세요? 왜 아직도 김민지 아동복을 입으시죠? 맞아야 입죠. 아 그래요? 근데 어릴 적으로 네. 돌아가고 싶은 거 자체가 뭐 어찌 보면 되게 슬픈 일 같아요. 네. 현실에 만족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현실이 지옥 같으니까 도망가고 싶거든요. 네. 왜 지옥 같으세요? 맨날 상하차 알바하다 보니까 상하차 알바 나만 할 구석이 없어. 아 쿠팡맨이세요? 불쌍. 아니요. 그러면요? 그 G마켓이라고 아세요? 아 거기서 그 알바 천국에서 올라온 글 있어서 상하차 알바 뛰었는데 날도 더운데 요즘 얼마 받아요 그렇게 하면은? 요즘 이제 7시 근무하고 9시 그 7시 밤에 근무하고 아침 7시까지 해서 한 일당 한 1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걸로 이제 집 가서 자면서 그런 생각이 있고. 속상하네. 지금 이 마인드 갖고 7살 돌아가고 싶네요. 그래도 똑같이 어차피 사실 것 같은데 나이 먹고. 아니, 아니죠. 저는 그때 좀 인기 많았거든요. 살짝 엄친아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인기 많았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도 저 귀엽다고 하면서 안아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와, 진짜 진특 다 가지셨네. 치세요 아이디 씨X야. 어우 무서워. 코코카카. 그 막 이제 선생님이 안아주고 이렇게 모두에게 사랑받고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이모들도 저 귀엽다고. 이제 제가 막내였거든요. 이모들이 이제 4명 있는데 항상 여행 갈 때만 저 이제 사진 이제 그 이모 딸한테 사진 찍으라고 시킨 다음에 저만 찍었거든요 이모들이랑. 다 기억하네. 네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방장님 찾고, 찾고 있거든요 지금 살짝. 방장님. 네 방장님 얘기 들으니까 예. 되게 좀 마음이 짠하네요. 그 인천나우님도 가장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나요? 저는 돌아가고 싶을 때 저는 그냥 현재에 살아요. 아 현재 그냥 현재 만족하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어 인천나은님은 직업이 뭐시죠? 저는 BJ입니다. BJ요? 네. 아프리카 하세요? 네네. 그 아프리카 닉네임이 뭐죠? 어 아프리카 닉네임이요? 네. 알려드릴 수 없어요. 승냥이요. 미친 새끼. 미친 새끼다. 죄송한데 승냥이 지금 실검 뜬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야,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왜 화가 나요? 왜지? 왜? 아니, 어떻게
강아지를 침대 밑으로 공 던지듯이 어떻게 내리 꽂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거 보고 엄청 화났어요. 아니 팔모대가리에다가 얼굴도 진짜 못생긴 사람이 강아지가 뭘 잘못했다고 던지고 때리고 에? 얼굴에 막 뺨때기 싸라고 존나 갈기고 진짜 개새끼예요 그거는. 이야 멋있다. 그 댓글 보니까 예. 군대 탈영했더라고요. 아, 예, 예. 뭐가 슬프다고 타령을 했는 거지. 강아지나 척피면서. 아무튼 그런 사람은 그냥 사회에서 그냥 없애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기 청원하셨어요, 청원? 아, 청원이요? 네. 아, 청원도 있나요? 청와대에 청원 올라갔잖아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러면 님은 하실 거예요? 저는 안 했죠. 저는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누굴 이렇게 평가하고 욕할 만한 주제가 못 되기 때문에. 혹시 BJ 하시면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아, 네. 아이디도 인천나울이니까 노래 잘 하실 것 같은데 살짝 몽롱한 음악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니 아니요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황장님 참 그 지나온 세월이 무색한가 봐요. 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살면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외모로부터 7살 이후부터 네. 면상 역변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뒤집혀져가지고 예, 그때부터 살짝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그 몇 명 3명 정도 친구 있었는데 중학교 가면서 이사 가고 이제 헤어지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에서 들어가자마자 연상으로 갖다 놀림받고. 아, 방장님 그런 아, 서름을 네. 요즘은 음악으로 승화해요. 음악이요? 예, 혹시 그 아야 아야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야. 오. 아야. 오, 쨔쨔쨔. 님 진정한 저기 제2의 빈첸이 되시기 바랄게요. 저 음악에 소질 있나요? 예예예, 예, 예. 되게 잘하시는데. 아야, 아야. 아, 아닙니다. 전 음악가의 길을 찾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그냥 뭐가 늦었어요? 좀 노바나나 뛰면서 지금도 그동안 이런 일에 좀 반성을 해야겠어요. 근데 행복이란 게 별거 있어요? 노가다 야무지게 뛰다가 네. 내가 땀 흘려서 번 돈, 예? 네. 야무지게 또 그 번 돈 가지고 모아가지고 네.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척척 쌓아가면 되죠. 또 일하다가 잠깐 참 타임 와가지고 그 어 점심 먹을 때 노가다 한밭집 가가지고 야무지게 제육에다가 밥 어 비벼가지고 머슴처럼 개걸스럽게 먹고 꼭 네. 트름 한번 하고 찬 냉수 쫙 마시면 그게 인생이지 뭐 별거 있어요? 그 후에 일들이 좀 두렵거든요. 또 노가다 해야 되니까요? 집 들어가면은 이제 밥 다 처먹고 이제 노가다 판에서 벽돌 나르고 이제 썰고랑이 쇠고랑이 나르다 보면은 이제 아저씨들이 구박을 하거든요. 이제 밖에서도 아... 구박받고 집에 와서 또 구박을 받거든요. 이제 그 그냥 이리저리 치이시네. 네, 살짝 축구공이죠 저는. 학교 아... 초등학교 축구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그 운동장 거기 그 앉아서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그 방장님, 네. 그 토크온에서 네. 이런 그 속 얘기를 많이 털어놓는 게 본인에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팩트는 7살 때로 못 돌아가고요.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요? 농담인이세요? 여러분들 왜 방구석에서 또 인셉션 찍으려고 하세요? 아, 저는 예? 돌아갈 수 있다고 믿거든요. 사람 노력하면 뭐든지 된다는 듯이 저도 노력하면 이제 7살 때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루시드 드림을 왜 하려고 하세요? 네? 누군가 최면을 걸어주면 좋겠네요. 유튜브에 최면 영상 있거든요? 그 전생 체험도 많이 해봤는데 예 그거 보시고 그거 많이 돌아가셔서 했는데... 나중에 영영 돌아오지 마세요. 아, 안 돼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영영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그 상태로. 아니, 개새끼 굳어버려가지고. 인생 진짜 존나 불쌍하네. 그냥 그 상태로 굳어서. 왜 갑자기 석화하려고 하세요? 우시는 거 아니죠? 그냥 매도사가 눈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몸 다 굳어버리게 그냥.
아, 개웃기네. 메두사가 어, 재밌는데. 아. 죄송한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로 누군가 제 몸 어딘가 한 방 찔러줘가지고 그냥 대로 짜릿하게 그냥 굳어버렸으면은 진짜 저는 아니 없거든요. 그 사람한테 제가 지금까지 노가다에서 벌었던 거 다 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새끼 진짜. 존나 웃기네. 진지하니까. 유튜브 하세요. 유튜버. 아 죄송한데 유튜브 하면 바로 폭망해요. 그냥 저는 그냥 현실처럼 노가다나 해야죠. 유튜브 하세요. 유튜버 진짜로 유튜브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캠 켜놓고 네. 님 하고 싶은 얘기를 토크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찍어가지고 찐따의 일기 해가지고 계속 연재를 하세요. 뭔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창작의 고통, 에?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영상 찍으시라고요. 있을까요? 아,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세요. 십진따 TV. 십진따 TV요? 예. 그러면 솔직히 찐따라는 말은 못 들었어요, 사실. 예. 근데 그... 진짜 이 세상 이제 기만이 판치는 이 세상에 찐따인 네. 척 그리고 무슨 아싸인 척하는 인싸 개새끼들 있거든요. 그 기만자. 아, 네. 저 저번에 그... 방 들어갔다가. 막 같은 아싸니까 막 만나자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그런 그 기만자 씨볼 새끼들을 진짜로 찐따의 기운으로 예? 네. 제 짬으로 눌러버릴 수 있을까요? 예, 진짜 온갖 기만이 판치는 지금 이 본인 찐따라고 하면서 자기를 막 낮추려고 하는 개새끼들한테 진정한 어, 찐따의 힘을 보여주세요. 갑자기 저 살짝 그 사회생활 못한다니까 막 공감해주는 척하면서 기만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냥 찐따 새끼야 꺼져 이러고 그냥 강퇴하면서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아...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살짝 그 옛날 노래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그 유치원차 가다 듣다 보면은 유치원차 죄송한데 웃지 말고 좀 들어주시죠. 아, 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 유치원차 타다 보면은 거북이의 그 비행기 노래가 들릴 때마다 비행기 타고 가요. 코트님이 거북이 한번 해주시죠. 코트요? 터틀맨. 코트는 또 뭔가요? 아니 잘. 그 노래가 진짜 좋거든요. 그 노래만 들으면은 진짜 유치원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린이집 그 날 이제 맨날 재롱장치 할 때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불렀던 그 생각이 나요. 부모님들이 귀엽다면서 사진 찍어주고. 방장님. 네.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 들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 실실 빠개가지고 좀. 아 힘내세요. 방장님 진짜 얘기 잘 들었고. 네. 그 뭔가 근데 너무 현실에서 동떨어진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사람이 되게 실없어 보여요. 그거를 잘 조율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힘든 일도 저가 지금 당장 입 닥쳐 이 찐따 새끼야. 웃자고 장난친 거야. 이거 두립 아시죠? 예 두립 아니 뭘 너무해. 에이 장난이지. 메두사 드립은 웃겼어. 아니 근데 나 지금 승량이한테 지금 전화 왔었어. 지금 잠깐 전화 와가지고